피고인은 지나가던 행인의 자전거를 훔친 후 피해자의 자택에서 금품을 갈취해 이후 수차례 절도 행각을 벌이고 이에 모자랄 폭행까지 하였다. 그 후 수차례 폭행을 일삼다 피해자가 사망하자 시체를 유기하였다. 따라서 피고인에게 분한죄, 주거침입죄, 갈취죄, 폭행시사죄, 살인죄, 사체유기죄를 적용하여 주문을 선고한다. 피고를 징역 23년에 처한다. 저 술 마시고 그랬는데요. 아 그래? 그럼 5년만 들어갔다 와. 네.